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 양반이 된 듯하. 호위무사는 천민 아니었어? 네, 비록 호위무사에서 잘려서 이곳으로 유배를 왔지만 나는 공주였던 것 같은데. 내가 죄를 나에게 죄가 있다면 공주를 사랑하여 유배로 온 것이 죄요. 분위기 있다. 괜찮은데? 아이고. 아. 자기야, 자기 핸드폰 줘봐. 입주 셀카 찍어야지. 오늘 여기도 입주했으니까? 응. 얘 느낌을? 너무 늦게 입주 기념인데 좀 신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되게 지금 되게 힘들어 보여. 여러 컨셉으로 가자. 이게 뭐야? 진짜 찍어보자. 그러니까 고개를 이쪽으로. 눈빛 아련하다. 오! 침대 입주기념 셀카. 자긴 다 예쁘네. 내 얼굴 살이 진짜 많이 빠졌지. 오빠 진짜 많이 빠졌다. 이제 그만 빼려고. 오, 그만 빼. 오빠 없어. 그만 빼. 만져봐봐. 운동해서 가슴 나왔어. 오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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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줘. 죽을 것 같아. 만져봐. 땅땅해. 그러네. 남자들 되게 애기 같아요. 저런 거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. 지낼 것 같아. 아, 너무 웃겨. 아이, 구들빵 뜨끈해서 좋다. 아. 근데 이 집 있다 보면은 정들겠지? 정들 것 같아. 냄새도 구수한 게 정들 것 같아. 근데 간지럼 진짜 나한테밖에 안 타? 간지럼? 진짜로? 하지 마. 가만 있어봐. 하지 마. 아, 한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. 일단 간지러움 들어올게라고 얘기하고 나면은 말초 신경과 중초 신경이 준비를 해서 더 간지러워. 알아서 뭐 예기치 못하게 그러면? 간지러 한번 타볼게. 그게 뭐야? 타? 뭐 왜 그래? 안 타네. 원래 나 안 탔어. 근데 자기는 타. 잠깐만 이러지 마세요. 잠깐만 이게 진짜 타? 이게 아니야 원래 안 탄다며. 어? 그 손만 받아 가지고 간지럽히고 장난치다가 어느 순간 둘이 말이 없어져. 아 하지 마 하지 마. 아파. 아이고. 누워 얘 뒷방 얘 뒷방 할매야. 영감. 누워 얘 할망구야. 너 영감이 영감탱이가. 너 부풀어야 돼. 너 부풀어 영감탱이가. 아 그래? 빨리 꺼.